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제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소비자에겐 소비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통신 사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3천 명 넘는 야당 정치인과 보좌진, 언론인 등을 상대로 초대형 통신 사찰을 감행했습니다.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검찰은 도대체 왜, 무슨 사건으로 이런 사찰을 저지른 것인지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 망쳐나, 국가 안보, 외교, 안보 모두 망쳐나, 저, 제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